오늘 창세기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하기 전에 창세기 다섯 번째. 다른 거다. 창세기 다섯 번째. 자, 이 다섯 번째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확증 편향. 이 단어 제가 밴드에 올려서 읽어보셨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떤 믿음을 옆에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줘서 확실하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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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요즘은 악센트 잘 넣어야 돼요. 맞다, 맞다, 뭐 이렇게. 흉내 잘못 듣네. 그쪽 분들이 확증 편향이 많으세요. 그쪽 분들이. 근데 확증 편향이 생기면은 그 어떤 말도 안 들어갑니다. 가짜를 아무리 가짜라,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이걸 진짜로 믿어버려요. 근데 이 확증 편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될까? 이 확증 편향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집트의 이 확증 편향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확증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광야로 나오게 해서 이 광야 40년을 살게 만들어요. 원래 광야 2년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어디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세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뭐 이러자 온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38년 더 해서 40년 돌아. 그래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열 부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열 부족.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의 열 부족을 어떻게 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의 열 부족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의 열 가지 확증 편향이야.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 말안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켜요.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라고 보시면 돼요. 신천지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무조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요번에 대구 신천지 사건 때문에 신천지를 아주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봤잖아요. 신천지 왜 이렇게 청년이 많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왜 그렇게 청년이 많을까? 신천지에 청년이 많은 이유는 이거예요.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요. 어떤 꿈이요? 야, 이 세상이 신천지가 되면 새누리, 신천지가 새누리잖아.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새누리가 되면, 신천지가 되면 삼성도 접수할 거야. LG도 접수할 거야. 공무원, 국회의원도 우리가 다 접수할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혁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엎어지면 못 가졌던 걸다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은 저 땅도 내 거, 저 건물도 내 거, 저 기업도 내 거, 다 국가 소유. 옛날에 어설픈 학생 운동 하던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어설프게. 제 후배 중에 그런 놈이 있었어요. 어설프게. 어설프게 공부하고 어설프게 해가지고 얘는 운동하는 이론이 뭐냐면은 얘가 왜 열심히 운동권을 하냐면 내가 저 가서 삼성 접수해버릴 거야. 내가 사장해버릴 거야. 이런.
마치 신천지가 청년들에게 엉터리 같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접수. 그래서 걔네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가관이 아니야. 뭐 지들끼리 벌써 삼성전자 사장, 부사장, 뭐 전무 이사 다 정해놨어, 지들끼리. 다 접수하겠다는 게 신천지 되면.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게 눈에 보여요? 자기가 한 방에 노력하지 않고 한 방에 그 접수하겠다는데? 그런 가짜를 진짜로 믿는 게 확증 편향이라고요. 근데 이게 가장 심했던 사회가 이집트였어요. 자, 이집트의 확증 편향이 심한 사회에서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반드시 억울함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확증 편향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데서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처럼.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잖아. 억울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광주의 사람들도 아직도 억울해. 아직도 처벌이 안 됐어. 아직도 억울해. 이 확증 편향이 심한 사회일수록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하기 전에 왜 창세기를, 왜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상황 속에서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광야에서. 제가 답을 다 말해 드릴게요.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광야에서 쓰여졌어. 광야에서 몇권 쓰여졌어요? 창, 출, 레, 민, 신에서 모세 오경이 쓰여졌죠. 그러면 광야 사람들이 뭐를 읽었어요? 창출, 레, 민, 신을 읽었는데 그중에 출애굽기 신명기까지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내용을 썼다면은 진짜로 뭐를 가지고 가르쳐야만 했어요? 예, 창세기 가지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뭐를 가지고 교육을 했냐면 창세기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읽어야 되냐면 확증 편향을 깨는 마인드를 읽어야 된다고.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걸 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는 확증 편향자가 돼. 확증 편향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뭐를 따라가냐면 확증 편향이 되니까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잘못 배우면 뭐를 찾아가냐면 분명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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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누구를 찾게 되냐면 창조과학회를 찾게 됩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 창조는 이온 우주 창조, 지구 창조는 확실하게 맞아. 확실하게 맞는다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까지 찾아가다 보니까 창조과학을 찾아갔는데 창조과학회가 이게 엉터리 과학자라들이는 거 아시죠?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도 안 맞아요. 일부 가짜.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짜를 너무 많이 진짜처럼 듣다 보니까 그걸 믿음으로 취해버려. 가짜를 진짜로 믿어버리니까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이 믿음이 신념이 되면 확증 편향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안 바뀌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 이 확증 편향자들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까라마조프. 이름이 참 특이하죠? 러시아의 소설이에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대신문관 논쟁이 나와요. 예수가 그 마을로 가셨어.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장로와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맞으러 나왔어. 마을 입구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밥상도 잘 차려주고 잘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마을 대표가 예수님, 우리 마을은 오실 필요 없어요. 옆마을로 가세요. 왜냐면 우리 마을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너무나도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불쌍한 옆 동네로 가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마을 대표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 확증 편향자들이라고. 우리 마을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문제가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곳에. 그쵸? 그게 확증 편향이라고. 자, 이 확증 편향이 이 믿음을 신념으로 챙겨버리면 확증 편향이 돼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대부분 다 근거, 무슨 이거 과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요? 창조과학에서 가져온다고요.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뭐.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났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사실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신앙. 그러니까 사실을 뭐로 알고 있냐면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대야 되는 사실로 알고 있어. 그게 아니고 인류사의 어떤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사의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그걸 지난 시간 창세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 이해하면은 창세기 다 이해하고 성경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자,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벌써 신앙의 관점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가라. 이렇게 벌써 신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풀어서,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풀어서 써놓은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까지 풀어서 써놓은 게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라고요. 쫙 풀어놓은 거야. 쫙 어떤 한 사건은 이 시기에 어떤 것 하나를 딱 정해서 쫙 풀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자, 이 확증 편향이 가장 심했던 것이 이집트였어요. 애굽. 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회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아니, 모세는 누구,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은 양떼를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절에서는 모세가 무슨 양떼를 쳐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목자였죠? 그런데 어떤 목자로 바뀌어요? 창세기 보니까, 아니,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가야 돼. 그럼 양떼를 뭐로 바뀌어? 이드로의 양떼에서 누구의 양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양떼로 바뀌는 거죠. 그치요? 양떼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양떼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 지우고 확증 편향. 여기를 지우고. 자, 양떼를 바꿔야 돼. 근데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드로의 양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이드로 때문에 광야 생활 내내 출애민신 때 내내 이 이드로가 심어놓은 천부장 시스템 때문에 고통을 당해.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천부장 시스템이 계속 위력을 발휘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딱 들어와. 이게 이드로라는 가라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떼와 하나님의 양떼가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드로를 좋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종교의 대표로 봐야 돼.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드로를 좋게 해석을 해주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혈연지연 학연이 우선되는 한국 사회니까. 혈연으로 맺어졌잖아, 이드로가. 모세하고 이드로가. 근데 무조건 좋게 해석을 해줘야지. 그쵸? 그거 벗어나야 된다고요. 혈연지연 학연이 아니라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종교 시스템에 학을 띠게 만들어 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양떼가 바뀌는 사건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보았어요.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아. 야, 지금 고통을 들었다고 그랬어. 이 애굽.
애굽 이집트에 있었던 어떤 그 고통을 들었는데 이 고통 소리가 누구의 고통 소리요? 아니 예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 어린 양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고통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사회에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인 고통이 일어난다라는 건이 집단적인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최소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200만 명의 집단 고통이 시작되는 거는 확증 편향된 강력한 사회가 애굽이었다라는 증명이죠. 맞죠? 우리 1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이 확증 편향이 심하냐면 출애굽기 1장에 자, 이르되 이제 감독들을 그들에다 세워요.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리고 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려면 감독이 반드시 필요해. 가짜를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해요. 지금 이게 무거운 짐을 지면 보통 사람들은 무겁다라고 어떻게 해요? 못 자요, 힘들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확증 편향으로 하라 그러면 해야 돼.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그 역사적 인물 중에 누가 있었냐면 히틀러가 있었고요. 히틀러가 있었고 일제 시대가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또 고통을 안 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감독들. 한국 분명히 한국인인데 그들은 감독관으로서 일본 사람인 척하고 일본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감독들. 히틀러 때는 히틀러가 뭐로 확증 편향을 심어줬냐면 괴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괴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전선동 이론이 나와요. 선전 사람은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철학을 갖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탔던 그 시절 히틀러 시대 때 철학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기독교가 전 세계 선교를 많이 하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전 세계 개신교 중에 선교를 제일 많이 하던 나라가 독일이었다고. 히틀러 이전 시대에.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칸트로 대변되는 철학의 나라였잖아. 철학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오고 위대한 수학자들이 나왔던 논리적인 사람들이 선전선동, 괴벨스의 선전선동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확증 편향을 가져.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유대인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란 요만큼도 없었어. 유대인을 죽이는데 몇 명까지 죽여요? 600만을 죽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600만 명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고요. 확증 편향이 들어가면 또 확증 편향을 확실하게 확증 편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들은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잖아요. 폭탄 테러로. 이 확증 편향자들이 또 제일 많은 데가 어느 동네예요? 확증 편향자들이 제일 많은 동네. 종교,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마녀 사냥했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원주민들 다 죽였잖아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 기독교인들이 확증 편향.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죽일 때 뭐라고 죽였어요? 저 이교도들. 이교도라고 하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 기독교 내부에서는 마녀 사냥으로 수도 없이 죽였어. 전부 어디서 나와?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종교인일수록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일수록 이 사막 종교가 사막에서 발생한 종교예요. 사막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그다음에 후발주자 이슬람. 자, 이세 종교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극단적이야. 확증 편향이 가장 심한 데가 이 사막 종교라고. 전부 다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해석이 잘못된 거야? 해석이 잘못된 거지.
성경은 잘못된 게 없지.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다시 하고 있어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확증 편향이 가장 심했던 때가 이집트였다고요. 그러니 이집트의 그 고통의 소리가 백성들의 이 집단 고통이 시작돼. 확증 편향이 심한 데일수록 집단 고통이.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 고통을 당했고, 일제시대 때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집단 고통을 당했고, 지금 확증 편향이 심했을 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제주 4.3, 우리 제주도 가서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했어요. 그 확증 편향으로 죽이러 온 거야. 죽임당한 사람들. 이제까지 그게 찍소리도 못했던 게 이제까지 권력이 이승만에서 박정희에서 전두환에서 노태우까지 그리고 김영삼까지 민주정권이 아닌 다 확증 편향 정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주, 5.18 광주, 4.19 전부 다 확증 편향으로 이런 그러니까 독재 권력은 다 확증 편향을 심어주게 돼 있고 거기서 자라난 세대들은 확증 편향을 갖게 된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자, 이집트 마찬가지야. 이집트의 확증 편향은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님 왜 자꾸 정치 얘기를 이거 정치 얘기가 역사 얘기예요 그냥 역사 얘기라고. 자, 무거운 짐을 정치 얘기로 몰아가는 사람은 그 정치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것을 자꾸 내려놓고 그것이 무너져 내려야 비로소 복음이 들린다고요. 저는 역사를 얘기할 뿐이에요. 역사적 사실만. 어느 쪽 편도 아니고. 자,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요. 이게 확증 편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확증 편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이상하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이상하지? 아니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게 인구수가 감소를 해야 되잖아. 오히려 더 번성해. 퍼져나가. 왜 그럴까요? 이걸 그냥 고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증 편향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든 언론사가 가짜 뉴스만 퍼트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차 점차 더 많아지겠죠. 가짜 뉴스를 가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사람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바로를 위하여 그렇게 국구성 비돔성과 남셋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학대를 당할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행간을 읽으면 이런 거. 우리 바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바로 위대한 대통령이세요. 우리 바로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더더욱 많이 한다니까? 그치요? 우리 교회 다닐 때 보세요. 교회에서 당회장님이 이 당회를 통해서 학대를 하면 할수록 11조 바쳐, 교회 새벽 기도 나와, 철야 기도 나와, 가정재단 쌓아, 전도회. 계속 학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당회장님 사랑해요로 바뀌죠? 그게 자기도 모르고 확증 편향 걸린 거야, 이미. 걸린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이거 전도해오라, 뭐하라.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근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목사님 사랑해 소리가 하나도 없어. 신기해. 자꾸 확증 편향을 주고 큰 길로 몰아가면은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더더욱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이 이상하게 육체적 고통을 당할 때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고. 그게 종교가 시키는 일이라고. 아니에요. 복음은 육체적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건 종교적 메시지고, 종교 이데올로기일 뿐이야.
진짜 복음을 듣는 순간 무거운 멍에를 내려지게 하죠. 자, 그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 그러면 이때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어요. 그럼 이 짐이 내려져야 되잖아.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잖아.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양을 치고 있었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를 누구의 양을 치는 모세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모세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의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의 양치기 모세로 이렇게 싹 바꾸는 일을 뭐로 설득을 했냐? 이걸로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 확증 편향을 내려놓으라고. 그럼 모세가 내려졌을까요?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보자고.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이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창세기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삶으로 확증을 받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 안에 확증 편향 제거해. 너 안에 확증 편향 깨트려. 너 안에 확증 편향 내려놔. 그 메시지겠죠? 확증 편향이 내려져야 그다음부터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예수를 만나냐고.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를.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프로슈크마이 교회 가기 싫다고. 왜? 아니 목사님 너무 정치적으로 깐다고. 자기 정치하고 너무 다르다고 자기 정치. 까는 게 아니고 당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내려놓으면 그만인데. 그게 무거운 짐인데. 내려놔 버리면 그만이라고. 못 내려놓잖아.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은 엄청나게 가벼운 예수님의 그 멍에를 대신 질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아니, 자기 걸 잔뜩 지고 예수 십자가까지 지고 가? 말도 안 되잖아. 자, 비동생 낫, 그리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요.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이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와요? 그들의 고통 소리. 그러니까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확증 편향의 결과물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르짖나요? 안 부르짖잖아. 근데 딴 교회 가면 다 부르짖고 있지.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다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나온 지한몇 달쯤 나오면은 목사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하다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부르짖지 않아도 되고. 아이, 너무 헷갈린다고. 그 전에 다닐 때는 막 부르짖고 그냥 금식하고 주여, 주여 해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를 할때 보람을 챙겼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 보람을 챙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심심하다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할 거 보니까 봉사할 것도 없어. 뭐, 밥 먹으면서 같이 청소하고. 겨우 이제 주방 봉사? 그것도 자발적으로. 뭐, 이 청소하는 거. 딱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라고 그래? 뭐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일일 호프를 하라고 그래? 아니 그런 교회도 있어, 일일 호프집. 애기 업고 나가서 호프집까지 하던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다니까. 오늘 올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그런 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애기를 업고 호프집에 가서 술심부름 하고 있었다니까 목사가 시켰다고. 야, 어느 교회는 인분맥이잖아. 똥을맥이잖아.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다 있다니까요. 그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바로 3장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의 양떼 치는 목자로 싹 바꿔버려요. 바꾸는 과정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해요. 보시자고. 이제 모세가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섬 호렙에 이르렀어요. 광야 서쪽에 이르렀다. 지도를 보자고요. 지도를 보면은 어딨냐? 응? 여기 있다. 지도를 보면은 호렙산이 있는데 보통 호렙산이 여기쯤 있다라고 믿고 있고 또뭐 어떤 사람들은 미디안이 좌우지간 서쪽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호렙산이 요 근처 여기쯤 있어요. 지형도로 보면 여기 되게 높죠.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호렙산이 여기 있다고 믿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산 호렙에 이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 그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렸어. 40년 내내 지나갔다고요. 내내. 그래서 40년 내내 지나갔다가 그날은 희한하게 돌이켜 가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그냥 40년 내내 호렙산을 갔고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봤어. 근데 자기 마음에 이걸 보고 깨달을 여유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이 사람도 모세도 누구 밑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바로의 왕자로 살다 왔잖아요. 그 확증 편향 중에 확증 편향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라. 예수가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확증 편향이 세면? 세기 때문에 자기 눈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왜 소경된 자들아? 너희들이 소경된 자들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져? 둘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왜 소경이 되냐면,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소경이 되는 거죠. 인간이 어떤 강력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확증 편향을 다시 분석하면 그냥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확증 편향자들이라고.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하고 종교에 제일 많지. 맞죠?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하고 종교에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정치 종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이 정치 종교, 신정 일치냐, 신정 일치를 깨는 거냐. 자. 애굽사에서는 신정일치죠. 바로가 신이었잖아. 근데 광야로 나오는 순간 신정 분리가 되잖아. 모세의 역할과 아론의 역할이 달라지잖아요. 아론은 종교를 담당했고 모세는 정치를 담당했잖아. 맞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신정 분리로 들어가요. 레위가 각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서 레위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레위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열두 장로가 정치를 담당한다고. 신정 분리라고. 광야에 나와서 배우는 게 신정 분리야. 왜 신정 분리를 시켜야 돼?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가장 강력한 확증 편승이 되니까. 가장 강력한 확증 편증, 뭐, 편향. 확증 편증이 돼버려요. 가장 강력하게 믿게 되는 게 신정 일치 사회라고요.
그래서 인류사의 가장 강력한 국가는 언제나 신정일치 사회야. 신정일치 사회.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기독교라는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를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정일치 사회가, 100년 전만 해도 다 신정일치였어, 기독교 국가. 100년 전만 해도, 맞죠? 신정일치 사회였대. 교황이 그만큼, 교황이 정치도 다 하고 했잖아요. 지금도 영국은 신정일치 사회. 아세요? 영국 여왕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잖아. 교황, 지금으로 치면 교황이잖아. 신정일치 사회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강력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자, 확증 편향이 가장 강력했던 사회가 이제 모세가 40년을 이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을 또 누구 밑에 가요? 이드로 밑에 가서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그 80년 동안 확증 편향에 똘똘 뭉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눈뜬 장님이 됐어. 맨날 지나가면서도 떨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그냥 지나만 가. 그러다 그날은 이상하게, 이날은 이상하게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40년 동안 지나쳐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어. 되돌아가야 돼.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까지 지나왔던 말, 버렸던 말들을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고 되돌아와야 돼. 그치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 돌이켜 왔어요. 분명히 되돌아간 거예요. 지나갔다가 되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을 뜨고 이제 드디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고 되돌아갔으니까 눈을 떴지요. 그 다음에 음성을 들었지요. 그치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 하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디에 속하길 원하세요? 숨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을까요? 이걸 따먹었잖아. 확증 편향을 따먹었잖아. 맞지요? 확증 편향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선화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이거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짜로 이 종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 그리고 그 옆에 마귀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갈까? 마귀로 갈까? 예? 하나님 앞으로는 100% 안 가. 마귀한테 간다니까.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너희 신은 마귀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예수 못 만나고 죽으면 전부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요?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마귀 앞으로 간다니까? 100%? 이게 유대교 얘기고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얘기고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우리 이 세상 기독교 얘기란 말이야. 거의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어. 이데올로기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로 들어온 기독교를 우리는 확증 편향으로
그냥 선악과 따먹듯이 홀라당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벗어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나와서 벗어나야 된다고. 자, 다시 또 모세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자, 거룩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싹 지우고 거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거룩은 있잖아요. 뭐가 거룩할까요? 거룩. 잘 지워진다. 이걸로 써도 되겠네. 아까 썼는데 지워졌어요. 자, 거룩이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 와, 근데 물 묻으면 이게 또 진하게 안 나와.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거룩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흐르는 개념이에요. 흐른다. 거룩은 완전히 딱 고체인 상태로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흐르고 어느 그릇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샘물. 고인물. 샘물과 고인물 사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어.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룩한 물은 샘물처럼 계속 흘러. 안 썩어. 계속 신선해. 이게 거룩이란 개념이에요. 자, 이 거룩이란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준게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베레스 우사가 법궤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깨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깨지지 않게 해서. 탁! 손을 댔어. 잡았어.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직사했지. 왜 직사를 했어요? 법궤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이 법궤가. 법궤가 거룩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의 상징인데, 이 거룩이 베레스 우사에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직사해야 되지. 이 그릇에 엄청난 양의 거룩이 한꺼번에 팍 쏟아져 봐. 이게 견디겠어요? 깨져버리지? 맞죠? 그런데 보세요.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 벗고 거룩한 자리에 딱 섰어. 그럼 어떻게 돼? 거룩을 감당할 수 있으면 살아남고 거룩을 감당할 수 없으면 죽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천국에 갔어, 드디어. 천국에 갔어. 갔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거룩을 감당할 수 있으면 살아남고, 거룩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룩을 감당해야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고. 자, 거룩을 감당해야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 보세요. 그날에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 있어도 안 죽어. 거룩을 감당하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예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안 죽어. 거룩을 감당할 만큼 되니까. 근데 거룩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상태가 행복한 상태일까?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김성수 목사 이후로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됨이라는 데 꽂혀가지고, 하나됨. 하나됨. 교회 이름도 하나교회라고 지어. 하나됨이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 그릇이 최소한 거룩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 돼야 하나됨이 가능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용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 하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베레스 우사처럼 간다고 그냥. 그런데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감당할 그릇도 아닌데 하나 됐다고 그래. 그럼 누구랑 하나 된 거예요? 거룩이랑 하나 된게 아니라 자기의 확증 편향이랑 하나 된 거지. 확증 편향. 이거랑 하나 되면 너무나도 더없이 편하고 더없이 행복하고 더없이 기쁘다고.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변에 이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확인을 해주니까 진짜로 막 자기가 좁은 길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행복한 의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이게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되면은 거룩을 감당 못해서 죽는다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눈을 뜨고 드디어 눈을 뜨고 봤어, 떨기나무를.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피하지 않았어. 그러면 소경을 면했고 이제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아니,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마태복음 그게 몇 장이냐? 18장인가? 11장이 나오나? 11장이 나오네요. 예수께서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 줘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 소경이 맹인이 보게 만들고, 그치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거야. 소경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왜 죽었어요? 다 확증 편향 때문에 다 죽어 있다고. 눈못 떴고, 못 듣고, 죽은 자로 돼 있는데 확증 편향이 이게 쑥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죠. 우리 안에 확증 편향, 뭐든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건 믿음으로 챙겼고, 그것을 신념으로 가져서, 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 그래서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확증 편향자들끼리만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친구들 다 끊어져. 교회 10년 다녔더니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 친구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같은 교회 집사님들만 친구들이야. 맞죠? 얼마나 불행해. 인간이 뭐 그렇게 살으라고 했나? 어떤 한 집단에 속해가지고 거기만 충성하는 거, 그걸 충성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어느 한 집단에. 아니, 자기 가정에도 충성해야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삶에도 충성해야 돼. 나라는 인간의 삶에도 충성을 해야 된다고. 근데 왜 어느 집단에만 충성하는 걸 배워?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자들이 교묘히 조작해서, 이게 바로 이집트 사회였다고. 바로가 원하는 사회였고. 그치요? 그래서 이집트가 성경의 초창기에 보면,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 이집트가 초기에는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언제 강대국이 돼요? 아니, 초기에는 얼마나 후졌어. 사라가 같이, 사라, 지난주에 했죠? 사라를, 히브리어를 읽으면 사라이라고 읽어요. 사례를. 한국말로는 사례고, 히브리어로는 사라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사라이는 플러스 뭐가 붙어요? 요게 이제 사라. 요게, 여자는 사, 남자는 사르, 플러스 곤 하면 이게 뭐가 돼? 왕이죠? 사르곤이.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야, 왕족 여자 하나 왔다고 바로와 온 대신들이 이 여자를 나이가 60인데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이프를 만들어야 돼. 왜? 이집트가 그땐 후진 사회였어. 국가가 후졌어. 이제 막 신도시 생기던 그런 시절이었어. 성경에 따르면, 고고학자들 얘기 말고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잖아. 그러다가 언제 강대국이 됩니까? 요셉 때 7년 대풍년 때 곡식 잔뜩 저장해뒀다가 7년 대흉년 때 곡식 팔아서 땅 사고 곡식 팔아서 돈다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경제권들을 싹 쓸어 모으고 그 다음에 곡식 주고 종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노동력 다 확보해 버렸다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 7년 대기근 때 가나안 땅, 붓,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구스 땅, 가나안 땅, 붓 땅, 이런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인구 유입이 됐다고. 이러면서 인구 강대국이 되고 경제 돈과 땅을 싹 쓸어 모았으니까 강대국이 됐죠. 이때 비로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강대국이 되자 확증 편향 바로가 등장하는 거지. 요셉 때 바로는 확증 편향자 아니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모세 때 바로는 확증 편향자였어요. 신정일치의 보스가 돼가지고 확증 편향으로 국민을 다스렸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집단적으로 울부짖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럴 때
예수가 왔던 것처럼 이럴 때 모세를 보낸다고. 근데 그 모세는 확증 편향에 지겨울 신물 날 정도로 신물 날 정도로 40년은 애굽 바로 밑에서 교육을 받고 40년은 또 종교 이드로 밑에서 교육을 받아요. 이드로가 자기 마누라와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십보라하고 게르솜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잖아. 근데 딱 데리고 온 장면까지만 있지 그 후에 십보라를 이렇게 대접을 해준 적이 있나? 이름조차도 언급이 안 돼. 철저하게 버려버렸어. 모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와이프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악 지식 정도로만.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면은 굳이 그냥 성경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넘겨주신 까닭은 성경에는 선악 지식을 넘어서 선악 지식으로 확증 편향된 사람들을 넘어서 그리고 보편적인 정말 생명의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이 너무 후죠. 자, 다시 또 3장. 아, 이게 신발을 벗어라. 근데 거룩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신발을 벗고 이제 맨발로 딱 서는 순간 베레스우스가 손을 대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모세는 살아남았어. 왜? 죽은 자에서. 그러니까 베레스우스는 살려고 됐어요? 죽으려고 됐어요? 그치? 근데 모세는 이미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보니까 자기는 산 자야 죽은 자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라니까. 아직도 육체의 부활 뭐 이걸 꿈꾸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러면 교리 또 교리가 좀 뭐라고 그러는데 살면서 체험해 보시면 알아. 살면서. 이거는 기독교는 놀랍도록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체험의 영역이라고요. 저도 언어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해 보세요.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이 뭔지. 그러나 지금 모세는 부활을 했어요. 그 거룩을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죽은 자였기 때문에 살아났고 산자가 만지면 죽는다고. 확증 편향자들이 살아있다고 믿을까요? 죽어있다고 믿을까요?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살아있다고 믿어. 그 자들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 그 자들이 신발 벗고 거룩한 곳에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 이 사람들은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 남을 죽이잖아 이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러 다니잖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치요?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줬죠. 자, 확증 편향일 때는 이름이 애매모호할까요? 분명할까요? 분명하죠? 분명하다고 이름이 분명해. 분명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은? 아니 예수 믿고 우리 기독교 교리가 딴 거 없잖아. 예수 믿으면 이름만 믿으면 할렐루야 구원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치요? 내용물이 아니고 이름만 믿으면 돼. 이름만. 예수 이름 분명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야. 워낙에 예수가 많으니까 그 시절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귀신도 귀신 쫓을 때도 그냥 쫓으면 안 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라 그래. 야, 예수가 어느 쪽 예수냐? 야, 동네마다 예수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을 하느니 귀신아 나가. 이러면 나간다고. 많이 해 보셨죠? 성막교회 다니시면서. 저도 많이 해 봤어요.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름을? 분명한 이름을 가르쳐줘요? 아니면 애매모호한 이름을 주세요? 애매모호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애매모호. 분명한 이름부터 안 준다고. 야, 하나님 이름이. 자, 그러면 여기서 수수께끼 하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없었거든. 이삭도 없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없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 하나님 이름 뭐라 불렀을까?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자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아니고 이거는 지금 교육을 시키려고.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 광야에서 쓰여졌지요. 그치요? 그럼 광야에서 쓰여졌으면 광야에서는 이미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었죠. 뭐로 알고 있었어요? 예,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다고. 여호와라고. 그러면 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 시절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을까? 그렇게 안 불렀다고.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 아버지라고 불렀어. 아빠. 아빠 아버지야 그냥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복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는 아빠 이름을 복원시키러 오셨어요? 예, 아빠 아버지라고. 자, 신약 안에서 보면 아빠. 아빠만 치면 뜹니다.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거를 알아.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이 되는 순간 무소한 확증 편향자가 돼. 그치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 이제 여호와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야 그냥 아빠.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교회 복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교회 70년대 제가 70년대 교회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이 그때는 드라마를 재밌는 걸안 해서 그래. 지금은 드라마 때문에 기도하러 교회 안 나와. 이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와. 그때는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무슨 기도하는지 옆에서 저절로 듣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은 방언 기도도 안 해. 그때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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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아버지만 불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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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지금 2020년도에 젊은 기독교인들이 이해 못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야,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였구나. 아버지 이름만, 그 아버지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잖아.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중이야, 그거는. 그리고 소통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감정이 달라져. 아버지,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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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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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막 이렇게 부르다가 달라진다니까. 어느 순간 너무 행복하게 아버지, 아버지. 그걸 어려서부터 봐왔다고요.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너희가 아들이므로 드디어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 뭐라 불렀을까요? 그냥 아빠, 우리 창조주잖아.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명칭이 달라져요. 이 하나님. 아빠의 명칭이 뭐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장 12절까지 하나님 14절까지 하나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앞글자 따면 여호와가 된, 야훼 여호와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학자들 말에 의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디어 와. 이때부터 여호와야. 그렇죠? 명칭은, 명칭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죠. 내용물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다시 또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 출애굽기 본문을 내가 바꿔버렸네. 3장. 자. 그래서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려요. 아직까지는 얼굴 뵈옵는 게 두려운 거예요. 눈은 뜨고 귀를 열었기 때문에 드디어 얼굴을 뵐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못 떴으면 보지도 못해. 근데 그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이게 바로 확증 편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 땅까지. 우리 지금 여호수아 이거 땅 공부하고 있죠. 그 땅에 이거 문자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멸해야 돼. 이 멸하라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 멸해졌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도 안 면했어. 멸하지 못했고 그리고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부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사사기 내내 고통을 당한다고. 근데 이 부족을 지금 만약에 우리들어 가나안 땅을 보내면 우리는 또 멸절을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마음이 청결해지라고. 그 땅은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제야. 땅은 무슨 문제? 땅은 마음이야.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확증 편향을 제거하라고. 확증 편향만 없어지면은 그 어떤 가나안, 헷, 아모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도 괜찮다고. 그치요? 근데 이게 제거가 안 되고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마음이 청결해지지도 않으니까 언제나 사는 게 지옥이 된다고요. 내가 확증 편향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옥 되는 거 아시죠? 주변 사람들은 더 지옥을 살게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이게 믿음과 신념이 세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초토화돼. 일단 자녀들이 다 죽어 있어. 정상인이 아니야, 자녀. 어제 우리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또 확증자들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다 어떻게 확증자들. 이분들이 어디서 전에는 신천지에서 집단으로 나왔는데 요번에는 예 게이파에서 나오죠. 이들이 동성애자들이라고요. 게이파에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계속 아휴 저것들 저거 다 두드러 잡아야지 뭐. 내가 한마디로 얘기했어. 목사님. 이 게이파의 절반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당신 자녀들이라고. 그중에 절반은 목사 장로 아들들이 더 훨씬 많을 거라고. 눌리면 눌릴수록 엉뚱한 데로 튀는 사람들이라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아들 딸들이 숨쉴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숨 쉬냐면 요런 데 가서 숨 쉰다고. 안 믿어지면 가서 종교 조사해 보라고. 엠번방, 아이 또 나온다 이게 엠번방. 엠번방에 가입자가 20만 명인데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기독교인 자녀들. 확증 편향을 가진 부모들이 내리누르니까 성적인지는 딱히 한번 하지 마라 이러니까 못하고 전부 다 가상 공간에서. 아니 남자가 여자를 안 만나면 어떻게 결혼을 할수 있냐고. 응? 만나라고 좀 제발 좀 연애도 하고 해야지. 그런데 이 확증 편향자들이 엉뚱한 것을 본질이 아닌 어떤 이상한 어떤 도덕 윤리 의식을 가지고 내리누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튀는 거라고요.
일단 자녀들이 다 죽어. 확진 편향자들이 있어. 자녀들이 다 죽고 가족들이 다 걷던 거다. 집안에 고집 센, 아주 그냥 믿음과 신념으로 똘똘 뭉친 이 대구 아저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뭐. 투표할 때마다 온 집안 단속에 너 반드시 그거 찍어라.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아니, 자유가 없어. 정치 종교의 자유가 없어. 확진 편향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 찍어야 돼. 그치요? 다 죽는다니까. 다 죽이고 지옥을 살아.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남들 다 죽이는 게, 확진 편향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남들 다 죽이는 게, 이게 지금 애굽의 바로였다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 마음을 비우면 돼.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이 확진 편향을 성경으로 다시 풀어놓으니까 뭐가 있냐면,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뭐 이런 가나안의 열 부족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확진 편향의 내용물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내 관절과 골수와 근육과 살과 모든 혼과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버려요. 그게 전쟁이잖아. 그 전쟁의 내용물이 여기 있다고. 가나안 열부족 쫓아내라고. 전쟁하면 그게 확증 편향을 쫓아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거, 확실하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교회 와서는 다 내려줘야 된다고. 내려놓는 일을 하는데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 어느 순간 마지막 치고 들어가서 그게 이 말씀이 치고 들어가서 그것마저 내려놔라고 하면은 안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버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절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 절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거룩, 아니 죽어야 거룩 신발 벗고 거룩 위에 서도 살아남는데 거꾸로 자기가 살아있으려고 그래. 불안하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 자, 이제 가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이제 모세가 묻는 거야. 내가 누구지? 이제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40년 모세의 나이 40년은 바로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살았고 공주의 아들. 40년은 이드로의 양치기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지? 라고 물어볼 뭐 많이 물어봤겠지. 그러나 언제나 나는 이집트의 왕자였어. 나는 이드로의 양치기였어. 그걸로 끝났지. 진짜 자기 객관화를 이루질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누구기야라고 자기 객관화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확진 편향이 사라져야 자기 객관화가 시작된다고요. 확진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언제나 옳다라고 믿어. 나는 언제나 옳다. 내가 확실하다. 내가 분명하다. 이렇게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말에 다 순종해야 돼. 이 기독교인들 모습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 순종해야 돼. 다 내 말 들어야 돼. 자식들 다 두드러 잡고 마누라 다 두드러 잡고 다 패잖아. 가족 단톡방에서도 언제나 확진 편향자들을 가족의 마음 공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두 가지라고 치죠. 정치와 종교. 정치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막 갖다 퍼부어 그냥. 그것도 전부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아이고. 주변 다 죽여. 가족 다 죽이고. 그분들하고 있으면 불편해져.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확증 편향이 쑥 빠져나가는 순간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이 나온다고. 내가 누구지라고 요새 자꾸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지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지 잘 들어봐요. 너는 모세야라고 하지 않아. 너는
너는 정성필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너가 누구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야, 그냥.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내가 누구지라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땐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언제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만 기억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 그리고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뭐를 배우는 거야? 이거 배우는 거야. 지금 모세가 제일 처음에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배웠고 체험했던 것을 광야 40년 내내 이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그 거듭남의 기회를 다 주신 거야. 그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걸 뭐 잠깐 스쳐 만나는 짧은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과정도 4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과정이니까. 이드로의 양치기 40년. 40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나이 80년 동안에 형성된 거라고. 자,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모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은 뭐든지 돼. 그냥 편안하게. 이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을 물어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15절부터, 우리 여기까지는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1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건 여호와, 이제 여기 붙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제대로 된 이름이 이때 등장하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 이때만 해도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사람은 아빠라고 불러요. 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가 뭐 용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아빠! 하면서. 아버지 하면은 왠지 책임을 많이 져야 될것 같아. 아빠가 좋아.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게 어디까지 해당돼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야. 예수가 오셔서 이 이름을 또 다시 바꿔주셨으니까, 영원히 기억을 해야 돼. 뭐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원히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 그쵸? 자, 16절.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줄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이름을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은 누구였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은 누구였냐고, 이름이 뭐였냐고. 바로였죠, 바로. 바로가 신이었는데, 바로 대신에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긴 이름을 주셨어요. 아주 긴 이름.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긴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짧은 단어로 바꿔주셨어. 아빠, 아버지로 바꿔주셨어요. 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지금 원래 시스템은 장로 시스템이어야 돼요. 12지파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제 그들이
모세 너희 말을 들을 거다. 들을 거다. 들었어요? 들었죠. 듣긴 들었죠. 바로가 안 들었지. 왜 들었어요? 확증 편향자 밑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듣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종교 짓거리를 잘 하고 있는 것도 복음을 듣기 위한 어쩌면은 하나님의 작업일 수도 있죠. 그렇죠? 노예에서 노 그래도 출애굽할 때이 애굽 백성이 다 나오지를 않았다고. 일부만 나왔다고. 일부만 나와도 돼. 그들이 어린 양들이야. 하나님 내 양은 자, 출애굽 과정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출애굽 여정을 출애굽을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자 이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자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요.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 거, 어떤 양들이 나왔어요? 아니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은 양만 따라 나온 거라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가는데 도로 도망을 가.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양들이 지금 누구 음성을 들어요?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 또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 장면이라고. 아시겠어요? 출애굽 장면이라고. 지금 모세가 가서 부를 때이 모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 출애굽 3장에서 이드로의 양치기로 첫 줄에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모세하고 예수가 뭐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할이 굉장히 같죠? 역할이 같은 거예요. 신분은 안 같아요. 역할이 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가 거의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시 또. 그들이 이제 누구 말을 들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 가서 이제 드디어 애굽왕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자, 보시라고. 애굽왕을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는 애굽왕과 바로의 호칭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안에는 신과 왕이 결합되어 있고 바로라는 이름 안에는 애굽 왕은 분리를 했어. 왜 분리를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라는 신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신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된 사람들만 나온다고. 확증 편향이 여기 갈라져야만이 확증 편향에 여기 뭔가 갈라져야 돼. 이렇게 찢어져야 돼. 찢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고요. 모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다고. 이 찢어지는 장면이 신약 성경 똑같이 나와요. 구약 성경은 그냥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대로 해설해 준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하늘로, 물에서 올라오셔요. 예수님이. 하늘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이게 톤 어파트. 찢어졌다고 그래. 그냥. 번역을 제대로 하면 찢어지는 거야. 뭐가 찢어졌어요? 아니, 하늘들이 찢어졌다고. 자기가 믿고 있던 확증 편향, 믿음과 신념이 찢어지니까 이 사이로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그치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찢어져야 들어. 확증 편향이. 찢어져야 들려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애굽왕과 바로의 차이점 아시겠죠?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임하시니까 이제는 신이자 왕인 바로에게 가서 넌 신이 아니야. 이거 선포하는 거야. 넌 신이 아니야. 넌 왕일 뿐이야. 너는 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라는 신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러 우리가 갈 거야. 광야로 보내줘. 할렐루야. 이게 찢어지니까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찢어지면 끝까지 안 찢어지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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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확증 편향 그분은 그걸 자기 삶으로 공부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증 편향이 돼버린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아니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야 지금은. 유튜브만 잘해도 애가 5살짜리 애가 어떻게 유튜브로 얘가 지금 한 달에 1억 원씩 벌어요. 1년에 10억 이상을 번다고. 애가 5살짜리 애가 얘 공부했어? 안 했잖아. 얘가 서울대 나왔어? 안 나왔잖아. 하버드 안 갔잖아.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확증 편향자는 바뀌는 세상에 적응도 못해.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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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사람 잡는 거지, 죽이는 거지. 그거 안 해도 지금은 다 자기 역할하고 살수 있는 세대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자하고 살면은 죽어요. 그냥 다 죽어, 다 죽어, 죽여내. 다 고통당해. 근데 그게 찢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자.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강한 손으로 쳐야 돼.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쳐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드리라. 자, 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쳐요.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는데 그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변해 피가 되죠.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게 전부 예수 설명하는 거라고.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모세는 가서 누구를 전하고 왔어? 예수를 전했어. 야, 너희가 마시고 있었던 물이 피였어. 예수 보혈이었다고. 몰랐지? 보여줄게. 그리고 눈을 열어서 쫙 보여줬더니 그들이 피였어. 피를 마시던가요? 얼마나 바로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그 피조차도 못 마시는 거야. 더럽다고, 무섭다고. 그게 10가지 재앙이야. 마지막도 예수, 어린 양 예수 사건이잖아요. 마지막 재앙도. 자, 내가 이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지나갈 때, 너희가 나갈 때, 빈손, 야, 빈손으로 나왔지, 진짜. 여기에 기독교는 꽂혀가지고 앞엔 다 잊어버려. 다 필요 없어. 여인들은 그 모든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야, 이 신천지가 이거 취해가지고 신천지 청년들이 확증 편향으로 신천지가 되면 새누리가 되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나 삼성 접수할 거야. 나 LG 접수할 거야. 어? 안기부 내가 접수할 거야. 이러고 있어 미친 것들이. 국회의원 잘 다, 지들이 다 정해놨어, 이미.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너는 장관하고 차관하고 공기업에 사장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내용물이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뭐를 만들어 하고요? 금은 폐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를 하라고요? 성막 지으라고. 이거 가지고 성막 지었잖아요. 근데 성막 안 짓고 뭐부터 했어요? 예, 송아지에게 금부터 씌워줬다고. 이게.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해버리기 시작해요. 광야에 나와서도. 이게, 광야, 그래서 확증 편향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광야에 나와서조차도. 그래서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쭉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출애굽기 3장을 강의했냐면은 이거야.
다 지우고 다시 이제 마무리할게요. 힘들죠? 네, 힘들죠. 오늘은 이렇게 이상하게 다들 힘들어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내가 힘들어서?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다 다섯 권의 경전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상황이 먼저 시작됐지요. 출애굽이 먼저 시작되어서 출애굽에서 레위기라는 걸 통하여서 이게 성막 만드는 거 아니야. 레위기가 성막 성전을 통해서 레위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확고하게 가르쳐 주는지, 이게 레위기의 핵심은 성막 성전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신발을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민수기는 이게 이집트의 시스템이 바로 신정일치란 말이에요. 신정일치 시스템인데 민수기에는 뭐가 살짝 끼어들었냐면은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의 시스템이 살짝 끼어들어요. 이드로가 천부장 시스템이야.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럼 천부장이 무슨 역할까지 하게 돼요? 나중에 권력의 핵심이 되면 이들이 또 종교까지 플러스 신정일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민수기가 백성 12지파를 확정을 지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천부장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세속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신앙공동체 12지파 시스템으로 가야 돼. 요걸 가르쳐줘요. 신명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 공부 다 했는데. 예? 예, 복과 저주가 하나다. 복과 저주가 다르지 않고 복과 저주가 하나다. 같다. 이거 가르쳐 준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다 배우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12지파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하나다. 이걸 배우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땅 차지하면서 마음을 지금 신약으로 치면 마음을 차지하면서 이 복과 저주가 하나고 12지파의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입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열 부족,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상대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확증 편향을. 오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야. 창세기를. 이런 관점으로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를 들어갈 겁니다. 이 관점으로 확증 편향,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난의 열 부족 같은 것들이 이게 제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몇 번 들어가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창출 레민신에서 가나안 땅에 지금 몇 번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도로 애굽으로 갔죠. 그 다음에 400년 만에 또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이 중요한가? 우리 마음이 중요한가?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가나안이라고 쓰고 이름은 가나안이라고 쓰고 읽기는 뭐라고 읽었냐면 마음이라고 읽는데. 이해가 되죠? 자, 이거 오늘 설교한 내용 다시 요약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악 지식을 따먹는 걸 허용하셨고 그 선악 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확증 편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강력한 믿음과 신념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복을 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종교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확증 편향자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찢어져야 됩니다.
찢어진 그 하늘 틈으로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소경에서 눈뜬 자가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거룩함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